달걀을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제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 왕은 보고 겁이나 두려워서 안 될까 벌벌 떨고 있었고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우실 거야. 올라가자 올라가 보자. 그리고 막 붙잡고 높은 그 골짜기를 딱 올라가서 딱 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블레셋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놀랍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네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걸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옮겨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능력으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은혜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